내가 그랬잖아. 국회의원이 연금을 받기는커녕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오히려 도네이션을 할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야 돼. 실력 국회의원은 월급제가 아니라 오히려 회원제로 자기네들 돈을 내고 해야 돼. 지금처럼 하려면은 그러지 않고는 일 주면 안 되지. 어디 누구 돈을 먹으려고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지네들 평생 편안하게 살려고 죽기 살기로 되고 나면, 국회의원 되고 나면, 그 다음에는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? 그러니까, 저런 정신 상태의 사람들, 정치인들을 빨리 알아보고,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야지. 응징을 해야지, 응징. 그 서울의 소리가, 뭐, 응징의 소리다, 이러잖아? 서울의 소리처럼 정치인들을, 국민들이 다 소리를 내서 응징을 해야 돼.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가 부패한 나라가 이만큼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거지.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네. 여태까지 이렇게 깊이 안 들여다봐서 몰랐는데,